이대일륜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수랑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금요일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말씀 이어가겠습니다. 네. 미국 GDP가 좀 역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세는 좀 잘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점을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.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한국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 환율의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동시효과와 종가 기준에서 상당히 좀 낙폭이 큰 원화 강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1300원이 어느덧 좀 깨지는 모습들도 나타나줬고 현재 구간에서는 1300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제한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만큼 현재 시장은 확실히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시장의 위험성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즉 한마디로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전반적으로 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점, 이 점이 주식시장에 결국엔 상승으로 좀 가져다주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. 결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 지수를 좀 받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어쨌든 오늘 시장 이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감장까지 봤을 때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과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과거에는 스마트폰 부품주로서도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지금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쪽 그리고 스마트 부품 쪽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최근 삼성전기가 테슬라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들로 인해서 캠시스가 한때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선 조정 이후에 좀 횡보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로서 최근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좀 보너스로 더해서 8월 달에는 또 갤럭시 G 폴드4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힌지 관련된 섹터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래도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신다면 현재 가격에 접근하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일단 캠시스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1%대 낙폭 기록 중이고요. 2,170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.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꼽아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